써드릴게요. 아, 저도 써. 감사합니다. 네. 얘기만 했어요? 네. 정답은? 고고자 냄새는. 완성. 세계 달려드는 거나 얼마나 고르시는 거나요? 달려간 생활용품에 세개 넣으시면은 저희 대명품이거든요. 커다란 거. 세개 노려. 운동장의 편의 건강한 기편 운동장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테크도, 독댄스, 그리고 어니스티 넘기는 달력을 들고. 오. 저희 천연 모기 탈취제 만들러 왔어요. 아, 천연 모기 탈취제 준비해드릴게요. 아래 구멍에다 넣어주세요. 자, 스피칭! 하나, 둘, 셋! 이제 뛰는 분들 기준대 머리 내세요. 한 바퀴. 둘, 셋. 벌써 어지러워요? 자, 이제. 아홉, 열. 자, 이제 크게.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기억은 평생 가는 경우가 많다고, 무의식 중에. 얘네는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언어로 생각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상황으로, 상황과 감정으로 기억해요. 잘 보세요. 차, 병원, 싫어. 차, 병원, 싫어. 차, 병원, 싫어. 차, 싫어 돼버려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래도 안 돼요. 이건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둘리가 손들어 달리고 있어 지금. 자기가 둘리가 이끌어. 네, 한번 아까 갔다고 그걸로 가네. 사찰 너무 잘 시켜 주셔서 칭찬받은 일이에요. 없어. 그냥 문제점 없을 거 같아. 어떻게 견주라도 문제점을 보여줘 봐. 보호자가 문제점을 보여야 돼. 아, 얘는 아직 한 다섯 발자국 갈 때마다 한 번씩 칭찬하면서 가볼게요. 이름 부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분리 잘하네. 근데 얘는 목으로 해도 앞으로 튀어나가요. 아, 제가. 그래서. 지금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에너지를 더 쏟을 수 있는 방법을 하면은 흥분됐을 때 자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눈빛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힘드니까 오르막길로 올라오니까 제일 모범생. 애기 이름 뭐라고 했었죠? 둘리요. 둘리? 둘리랑 제일 모범생인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네스가 저도 기본적으로 하네스를 더 추천은 하는데 지금 목줄을 해도 되게 편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하네스를 했을 때 여기 뭔가 끼고 그러면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네스를 가장 싼 걸로 한번 써보고 하네스 할 때도 목줄 하는 것처럼 잘하네? 그리고 불편해하지도 않네? 그러면 하네스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목줄을 했을 때 그렇게 큰 부담감도 안 가지고 잘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앞으로 앞서 갈 때 히트볼을 바꿔보니까 그러면 하네스 한번 바꿔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지금도 괜찮아요. 워낙 다른 옷 잘하고 계셔가지고 네. 세상이 행복한 거야.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빨도 덜 갈았대 5개월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막 또 얘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니까 네 아, 오는데 칭찬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도 많이 물겠네? 친구 많이 안 물려요? 많이 물려. 근데 그쵸? 무는 게 그냥 놀자고 하는 무는 거 같은 느낌인 네. 거예요. 아직 그래서 6개월이 안 돼서 이빨을 네. 다 안 갈았어요.